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 일본 여행 2일차. 예. 오늘은 시부야역에 있는 초밥집에 왔습니다. 어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좀 늦게 잤거든요. 늦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 점심으로 이렇게 초밥 몸보신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초밥집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기 힘듭니다. 뒤에 보시면은, 뒤에 가보시게, 뒤에 한번 줄 가볼까요? 줄이 엄청납니다. 예, 줄이 엄청나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와이프가 여기 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다. 오늘 전반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아, 여기가 시부야라는 곳인데, 네. 시부야에 좀 큰 라켓샵이 있다고 해서 라켓샵을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시부야의 명소 시부야 스크램블 거리를 지나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있냐면 오모테선도, 좀 잘 사는 동네, 거기랑 하라주쿠라는 동네를 좀 구경을 할 것입니다. 니오 스시가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까 한번? 짜잔. 와. 뭐 제가 생선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장어 보이세요? 엄청 큽니다. 근데 식사를 다 했고요. 이제 라켓샵 가나요? 라켓샵으로 이동하기 전에 저희가 약간 멀티 비타 맥스라고 좀 각성제 같은 느낌으로 컨디션을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거 먹고 힘차게 또 이동해 볼게요. 지금 변두리가 지도를 되게 잘 봐가지고 저 대신 지도를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어디 가는 이게요. 건가요? 잠깐만요. 이게요. 같이 가요. 저기 건너가야 되거든. 저기 뭔가 저거 테니스 뭐 있다. 저기 건너가야 돼 우리. 맞아. 저기 바로야. 건너가야 돼? 잠깐만. 미안해 누나. 미안해 미안해. 괜찮습니다.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책상이요? 네, 이게 너무 예쁜데. 비싸네요. 프린스 라켓 뉴. 신상이야. 좀 비싸겠다. 좋은데? 필링은 뭐야? 필링? 필링? 소프트. 이게 이 낭창낭창 거리는 하드면 딱딱한 거고, 소프트면 좀 낭창낭창한 느낌. 나 약간 소프트 노말로 한번 봐야지.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아, 이거 괜찮네. 이거 봐. 소프트에다가 약간 노말이네. 그러네. 이거 하나 사줄까? 비싸네. 근데 일단 가서 거기 일본 도쿄 오픈 거기 가보고. 근데 너무 싼데? 가보고 또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그렇구나. 일단 뭘 사고 싶죠? 저는 일단은 제가 그 중장한 샵을 뛰어보니까 이게 뒤에서 강한 스매시 한 방에 의존하는 것보다 막 써놓고 뭐 이렇게 좀 짧게 짧게 플레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플레이가 많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드 그래서 헤드보다는. 저는 헤드 배보다 헤드 라이트 그리고 밸런스도 헤드 뭐
그 스티프보다는 소프트 좀 낭창낭창한 샤프트가 있는 라켓을 좀 탐색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좀 선상에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나노플레어 400. 400. 네, 가격은 우리 한국 돈으로 13만 원 정도 되고요. 보시면 소프트도 노멀에서 살짝 좀 낭창한 정도고 밸런스 자체도 헤드라이트여서 제가 준자광에서 이렇게 짧게 플레이하는 정도로는 되게 최상의 라켓 아닌가 싶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 라켓입니다. 나노 플레이어 70. 이거는 이것도 소프트 쪽에 있고요. 그다음 밸런스는 노멀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노 400이랑 좀 약간 유형 크게 봤을 때는 좀 가볍고 낭창낭창한 라켓으로는 이 두 가지 라켓을 좀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원래 네. 나노플레어 유명한 게 네. 700인가? 나노플레어 유명한 700인데 700 왜 유명했냐면 700이 선수들이 많이 써요. 이거는 네.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헤드라이트에 그다음에 이 샤프트는 노말 정도입니다. 헤드, 네. 완전 그래서, 헤드라이트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복식 선수들이 빠른 드라이브 게임이나 아니면은 좀 강한 스매시도 가능한 게 또 선수들이 힘이 있을 때 좋잖아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니까 평소에. 그래서 이 샤프트 자체를 너무 소프트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노말 정도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추렸네, 그치? 싸네요. 일반적으로 라켓은. 좀 일본에서 유넥스가 또 일본 본사잖아요. 본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요넥스 본 거기 샵도 한번 가보긴 할 거니까. 아, 네네. 거기도 한번 비교해. 아, 거기가 더 쌀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여기는 때도 파는 거잖아. 전체 라켓 샵이니까. 요넥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한번 볼 거니까. 요넥스 본사랑 연결된 샵이니까 좀 더 싸지 않을까. 네. 거기도 한번 가보시죠. 이제 네, 옷을 한번 봐볼까? 옷도 찍을 거 찍었으니까. 3,000원 정도 하네요. 요넥스 비싸다. 그냥 옷을 쓰지 모르죠. 이게 지금 신발이 좀 기분 시원하고 이쁘다. 아무나 살래? 차. 변두리 스타일인가 봐. 오 이뻐. 대박 대박. 어떤가요 여러분들? 오 이뻐. 괜찮나요? 잘 어울려.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예뻐. 잘 어울려. 엄청 잘 어울려. 진짜? 어. 진짜? 한번 입어볼래? 입어볼까? 카드로 보여주세요. 나는 세브월렛. 배 좀 가려봐. 네, 일단 여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부야역 근처에 있는 그 쇼핑거리입니다. 시부야에서 오모테산도까지 가는 오모테산도라는 그 지역까지 가는 거리 중간에 있는 그 거리 이름이 캐스트리트라는 네. 캐스트리트라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명동 그런 쇼핑거리 있죠. 잡화점이나 명품 중간중간에 껴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면서 좀 괜찮은 가게 있으면 둘러보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오, 시원해. 아, 귀엽다. 구름 봐. 너무 예쁘다. 뭐가 나? 이게 나. 좋네요. 또 샀습니다. 좋습니다.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너무 귀엽지 않나? 이렇게 계속 가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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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